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실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항공주는 그렇게 좋게는 항상 말씀을 좀 잘 안 드렸는데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리오프닝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고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엔 집단 면역을 위한 과도기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일본의 하늘길이 열리고 나서부터 국제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실적 기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까지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뭐 LCC 업체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 부분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또 대부분의 하늘길들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정말 해외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고 이제 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랑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비우호적이었었던 그런 환경들이 지금 상당 부분 좋아졌죠. 유가도 하락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강했던 달러 기조도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들은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항공주를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 시장 자체가 항공주를 좀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제주항공을 들고 왔습니다. 네. 사실 아마 진에어랑 더불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LCC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의 흑자 전환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불안감인데 네. 제주항공은 이미 했잖아요. 이미 해서 주가에 반영이 있어서 그렇죠. 사실 단기간에 유상증자를 바로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그런 리스크를 조금 없앴기 때문에 LCC 쪽에서도 단연 좀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 관광객 수를 봤을 때 굉장히 좀 가장 높은 관광객 수를 그렇죠. 이제 이 고객 수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본향 매출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고 사실 신규 이런 운항편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잘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좀 우선권이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4분기 이후에 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사실 항공주가 가장 거슬렸었던 부분이 과연 실적이 빠르게 회복이 될까 부분인데 지금 뭐 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국제선 여객 수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황이고 이미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좀 유의미한 성과들이 기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LCC가 오히려 대형 항공사보다 여객 그 운송 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수혜도 직접적으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일본 여객 수가 지난 9월에 16만 명에서 이제 11월에 82만 명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중국 지역까지 제대로 하늘길이 열리는 집단 면역 이후에 열리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좀 양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부가매출적인 부분에서 조금 확대를 좀 노리고 있는데 이전에는 14년에는 매출 비중이 4.9%인데 21년에는 14%까지 좀 확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부가 매출이라는 게 뭐 항공에서 이제 면세 제품을 판다거나 이제 뭐 이 운송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해당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고정으로 수익성이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가 매출도 늘어나는 과정으로 되기 때문에 뭐 엔터사들이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하고 MD 매출 나오는 것처럼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에 대한 의견 듣고 왔고요. 가격 전략 중요할 텐데 네. 가격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전거래일에 좀 시세가 분출됐다가 꼬리로 다 마감이 그렇죠.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는 이제 전거래일 종가부터 한 3% 정도 하방 열어놓고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저는 일자 목표가는 16,000원을 조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항공주들이 기세를 좀 더 받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중국마저도 이런 집단 면역으로에 따른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과도기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1차, 2차 목표가 충분히 설정하고 대응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손절 라인은 12,200원으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분인데 네. 오늘 항공주를 가지고 오셔서 깜짝 놀랐고요. 제주항공은 일단 16,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창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